네, 창단 40주년 공연이 지난달에 모두 막을 내렸어요. 작품 두 개를 잇따라 무대에 올리셨는데, 언덕을 넘어서 가자. 그리고 이제 10개의 인견 인형. 시원섭섭하시겠어요? 예, 그 시원한 게 크죠. 예, 정말 그 오랫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올 1년 겨울부터 기획이 시작돼가지고 거의 매주 기획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이 또 커진 것도 있고 유해진 배우가 출연을 결정해주는 바람에 일이 굉장히 좀 커졌고 그래서 뭐참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성과도 굉장히 좋았고 또 저희 단원들이 그 떠나 있었던 단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다시 그 옛날 기억 또 연극을 하면서 매일매일 이어지는 이 술담 뭐 그리고 또 유해진 배우 때문에 찾아와 주시는 그런 유명 또 연예 뭐 감독님들이나 이 연기자분들 또뵐수 있고 그분들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는데 예 어쨌든 중압감에서 벗어나니까 좀 시원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시간을 두 달, 세달 이상을 계속 왁자지껄 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딱 이제 끝이 나면 굉장히 허탈해지죠. 갑자기 저녁 시간이 텅텅 비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외로워지고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아요.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40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렇게 상황리에 잘 넘길 수 있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의미도 있고. 네. 근데 이 평소 했던 작품들보다 이 40주년 공연도 이 관객들에게 좀 특별했을까요? 이 전석 매진도 됐었다고요. 그 관객분들께 특별한 것은 뭐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아마도 유해진 배우가 한 30년 만에 무대에 서고 그것도 우리 청주 무대에 선다라고 하니까 유해진 배우의 연기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볼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객석 바로 앞에서 볼수 있고 또 그런 익살도 볼수 있고 진지함도 볼수 있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많이들 좋아해 주셨던 것 같고요. 아, 그건 겸손의 아니 말씀이시고요. 근데 뭐 하여튼 저희는 연극을 준비하면서는 어떤 연극을 하든 최선을 다하고 또 잘하기 위해서 또 책임감이 있잖아요. 관객과의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관객들을 만나고 최선의 것을 가지고 관객들을 만나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들은 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40주년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세트 하나가 됐든 인쇄 하나가 됐든 의상 하나가 됐든 그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넘기지 못하겠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 배우가 출연하고 그러는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좀 소홀함이 생기거나 하면 상당한 그 뒷소리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유해진 파리 했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또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미흡한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뭐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도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참 행복하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그 40주년 공연 작품 두개다 연출을 직접 맡으셨죠? 연출 한 작품은 연출은 아니고요. 한 작품은 저희가 이제 제가 출연했던 작품 언덕을 넘어서 가자의 경우는 아, 네. 저희가 워낙에 뭐 20년 전에 이게 이제 그 대한민국 연기제에서 금상을 받고 그리고서 앵콜 공연이 10년 전에도 있었죠.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누가 연출이다 뭐다 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네. 세 명은 워낙에 맞춘 호흡이 길었어 가지고 크게 힘들이지 않고 그 공연은 할수 있었고요. 인디언 인형의 경우는 이제 제가 제일 선배이기도 하고 또 인디언 인형이라고 하는 작품을 저도 한 두어 차례 정도 출연을 한 기억도 있고 그래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선배가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역량과는 관계없이 네,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일단 알겠습니다. 이그 언덕을 넘어서 가자와 10개 인디언 인형 이두 작품을 이 40주년 공연작으로 고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뭐 그동안에 40년 동안에 187회 정도 공연을 했으니까 레파토리는 굉장히 많이 있겠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관객들에게 조금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연극 하나, 그리고 우리가 극단에서도 추억하기 좋은 작품,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인디언 인형이라고 하는 작품이 1986년 12월에 이제 한 달간 장기 공연을 했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그 제1생명 빌딩, 지금은 신한은행 건물 옥상이죠. 네. 예, 저 제일 8층인가? 예, 그쪽 강당에서 이제 저희가 한 달 동안 공연을 했고, 그 이후에 90년 초반에 저희들이 너름새라고 하는 소극장에서 공연을 했을 때 관객분들이 대략 6천 명 정도의 관객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흥행작이었죠. 100석짜리 극장이 거의 뭐 그냥 꽉꽉 들어차는 그런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공연을 보셨던 분들 중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셨던 이런 분들이 한 3, 40년 지난 다음에 10개의 인디안 인형, 그거 어릴 때 내가 봤던 건데, 예. 그래서 관객분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극단 차원에서 단원들의 입장에서도 늘 전설처럼 그렇게 입에 올리는 작품이 10개의 인디안 인형이고, 아, 그래서 네. 우리도 추억 발휘를 하고 관객분들께도 추억 발휘를 하고 뭐 그런 작품으로서는 인디안 인형이 가장 좋지 않겠나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콘텐츠가 지금 뭐 볼 게 너무 많은 시대잖아요. 뭐 OTT가 뭐 어떤 경우에라도 뭐 다양한 장르의 것을 얼마든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고, 작품도 워낙이 많고, 근데 과연 연극 무대에서 우리가 30년 전에 했었던 그런 어떤 그 무대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눈이 높아진 관객분들에게 과연 이 스릴러의 느낌을 라이브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그게 부담이고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기술적으로 좀 극장 조건이 된다면 더 해볼 수 있는 무엇이 있을 텐데, 극장 조건이 아시는 것처럼 청주의 극장이 이 시어터 제이가 가장 그래도 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 극장이고, 나머지 소극장들은 전부 층고도 낮고 좁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규모를 공연을 할 수 있는 극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마이크, 이 저 스피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제 스테레오 정도고, 그래서 이런 스릴러물을 할 때에 이펙트를 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고민 많이 했죠. 극장에다가 그 5.1이 됐던 입체 음향을 구현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 회사 조인 해가지고 알아보고 하는데, 도저히 극장 조건에 그런 정도의 스피커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비용도 또 너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 사운드를 디자인하는 쪽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스피커 문제를 해결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여건들이 좀 어려워서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그래서 관객분들께서도 아마도 인디안 인형을 보시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효과를 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유해진 배우 말씀해 주셨는데, 자, 연출가로서 오랜만에 본 그의 연기는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이제 그 친구 어릴 때의 연기하는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이, 물론 대표작으로는 이제 칠수와 만수의 그래서 이제 신인으로서 파격적으로 아마 칠수와 만수의 주인공을 했습니다. 그때도 좋았지만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작품에 그 술주정뱅이로 이렇게 출연을 했어요. 뭐 길게 출연한 건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이제 아, 이 녀석은 아, 정말 잠재된 끼가 굉장한 아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작품. 그래서 저는 기억에 유해진 배우는 칠수와 만수보다는 그 어린 왕자 쪽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저희들이 연극 끝나고 쫑파티 할 때 지금도 형편이 안 좋지만 과거는 더 안 좋았죠. 뭐 진짜 극단 무대에서 아니 그 연극 무대에서 쫑파티를 하든지 극단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김치찌개 끓여놓고 뭐 그렇게 쫑파티 하고 그럴 때에 사회를 되게 유해진 배우가 봤어요. 아, 그랬어요? 굉장히 재미있고
네, 굉장히 유쾌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간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이제 아,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나서 유혜진 배우가 서울 올라가서 목화에서 연극 활동 잠깐 하고 할 때 저는 그 친구의 어떤 그 공연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그 이 직접 그 연기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고 다 영화나 드라마 통해서만 아, 네. 봤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사실. 그리고 워낙에 잘하는 배우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연극 연습 처음 나타나서부터 이 대본 분석하는 것 그리고 과거의 틀을 깨려고 하는 부분들 연극이 가진 일정한 어떤 이 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특히나 인디언인 형의 경우는 번역극이라서 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그 어투 그래서 번역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직 마지막까지도 그거 다 이렇게 그 정리를 못했는데 아무튼 그 순간순간의 그 분석 아이디어 이 표현 능력 이런 것들은 제가 보면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네가 왜 대한민국 최고 배우가 됐는지 알겠다 예,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다른 연기자들도 아마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선한 영향력이 아마 유혜진 배우로부터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그 바람에 유혜진 배우가 이만큼 가 있는데 다른 연기자들이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서 이제 근사치에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극단 청년극장이 40주년 공연을 했는데 지금 뭐 흔히 국민 배우, 4천만 배우라고 하는 이 유혜진 배우가 바로 이 청년극장 출신이었고요. 이제 그냥 뭐 고등학생 시절에 뭐 자신을 처음 받아주고 배우로 입문하게 해준 극단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공연에 이제 참여를 한 거죠.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선한 영향력이 발휘가 된 것이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와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워하셨는데 이 대학로에 있던 극단 학전 이 문을 닫았어요. 이게 이제 단지 극단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 문화예술계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학전은 워낙에 전설이니까 그리고 김민기 선생이 워낙에 뭐 천재형 그 뭐 작가 겸 뭐 음악가 겸 연출가 겸 아이 뭐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대개 이 극단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한 분, 그 1인 대표 또는 그가 아티스트 한 분이 거의 책임을 지고 극단을 끌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학전의 경우도 김민기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시다가 또 뭐 몸도 안 좋아지시고 이제 이렇게 되시면서 아마도 그 다음을 이어갈 사람이 없었거나 또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셨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대표하시는 아티스트가 어떤 방향을 틀거나 또 유명을 달리하시거나 이런 또는 재정 문제에 부딪히거나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폐관하는 경우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대학로의 어떤 연극 상황도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제 저희는 40년을 올 수 있었던 게 청주에도 벌써 2년 뒤면 저 극단 청사가 40년을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열림터라고 하는 그 이 종합 토탈극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도 40년이 됐고요. 저희 청년극장도 40년이 됐고 그래서 청주는 40년을 맞는 극단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50년도 갈 것 같고요. 근데 특히나 저희 극단의 경우는 다른 극단과는 달리 1인 대표 체제가 아니고 저희는 뭐 동인제 극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도 가지고 있고 3년에 한 번씩 대표를 총회에서 뽑고 그렇게 해서 대표 임기 연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극단을 잠시 떠나 있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소속감 내지는 극단에 대한 애정. 극단이 위기가 그동안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말을 독하게 한 적도 있었죠. 아, 문 닫으면 되지, 어려우면. 그럼 극단 없어진다고 뭐 못 살 거 있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내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그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40년을 이렇게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개인 극단의 경우는 그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의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라도 닫을 수 있는, 그것이 아마 서울이든 어떤 청주든 또 다른 지역이든 비슷한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데 유독히 저희 극단은 이제 동인제 극단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으로 치면 그 오너 체제가 있는 그런 1인 체제라기보다는 여러 명이 이제 책임도 나눠서 맡고 뭐 혹은 다른 일 하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복원력, 뭐 생명력이 이제 계속 한 40년 동안 올 수 있었던 그런 저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임기연 인형에도 네. 그 결혼해서 지역을 떠났던 친구들이 정말 3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무대에 섰으니까요. 그런 힘들이 청년극장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하셨겠어요. 감개무량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속상한 지점은 뭐죠? 그 옛날만큼 안 되잖아요. 쉬었다가 다시 하려니까. 그렇겠죠. 뭐, 아무래도. 생각은 있지만 몸도 잘 안 되고 입도 잘 안 떨어지고 그것을 만들어 가려니까 참여한 그분들도 힘들고 연출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하여튼 고통의 시간을 한 두 달, 세 달 가졌었습니다. 그래도 작품을 이뤄내셨습니다. 그 잠시 전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 충북의 연극사를 보면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 1970년에 시민극장이 창단을 했고 84년에 뭐 상당극회, 청년극장, 뭐 예술공장 두대 뭐 이런 극단들이 출범을 하고 아마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청주나 충북이 굉장히 좀 앞서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요. 그게 문헌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네네. 청주대학교 연극영화과가 81년인가 아마 창과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수 이남에서 연극영화과가 개설된 게 아마 청주대학교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대, 동대, 한대 그리고 서울예전 이거 이외에는 연극영화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81년도에 청주대학교가 연극영화과가 창과가 되면서부터 아마도 인력, 그다음에 이제 그 또 부임해 오신 교수님, 저희 극단 상임 연출을 해주셨던 이창구 교수님 같은 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연극들을 하신 거죠. 말하자면 이제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끼리 했다면 네네. 이제는 스승님이 생긴 거죠. 그리고 연극영화과 재학 중인 학생들도 밖에 나와서 무언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 폭들도 좀 이렇게 넓어지는 거고 설 수 있는 무대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대학극이 굉장히 활성화됐었습니다. 대학 연극반,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지만 그래서 여기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서원대학교, 간호대학교, 교육대학까지 다 연극반들이 있었고 공연을 했고 교류를 했고 그래서 80년도 한 중반 정도가 되면 연극영화과 출신들 또 대학극 출신들이 청주 연극계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정말 풍성해졌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84년도에 상당극회가 창단됐다라고 할 때 이 상당극회 창단에 충북대학교 극반 출신 박현진 출신, 뭐 청주대학교 극반 출신이죠. 박천하 선배, 충북대학 출신이죠. 박종관 선배. 이런 분들을 위시해서 쭉 그렇게 상당극회가 만들어지고 청년극장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해에 저희 최성대 선생님하고 이창우 교수님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서 연극영화과 출신들이나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연극반 출신 뭐 이런 출신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극단 청사라고 하는 것도 2년 뒤에 서원대학교 연극반 출신들이 주축이 돼서 또 만들어진 극단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연극영화과하고 연극반 출신 젊은 연극인들이 대거 사실은 유입이 돼서 새로운 시대를 사실 맞이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새로운 작품들을 시도를 하고 소극장 연극을 하고 장기 공연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그 당시 기억에 벌써 86년, 7년이 되면 한 달 공연을 했으니까요. 네. 한 달 공연 하루 2회. 그러니까 60회 공연을 할 정도로 소극장 운동이 활성화됐었는데 이것도 대학로 이외에 한수 이남에서는 지역에서 이렇게 소극장 연극, 소극장 장기 공연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은 청주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붐이 일었던 시기. 네, 그때가 80년 초반에서 90년 네. 네, 초까지 네. 최고의 붐기였었던 것 같아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인디언 영이 관객이 6천 명이 들을 정도의 네, 그런 시기가 있었죠. 대표님께서도 원래 제가 듣기로는 이제 불문학을 하셨는데 네. 대학 때 이제 연극반 하시다가 예, 예. 이제 아예 연극계로 몸을 담게 되신 것이고 그렇죠. 네. 자, 그 우리 극단 청년극장 맨 처음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그 역사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청주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 이창우 교수님 연출가께서 부임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시민극장에서 대표도 하시고 주로 기획일을 하시던 최성대 선생하고 두 분이서 이제 의기투합이 되셔가지고 뭔가 좀 젊은이들에게 설 수 있는 무대 좀 만들어주고 새로운 연극도 해보자라고 해서 네네. 시작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지금은 없어졌지만 성안길에 흥업백화점 자리죠. 그 맞은편 2층에 네네. 최성대 선생께서 그 기독교 쪽에 이제 그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한 40평 채 안 되는 뭐 그런 그 사무실 겸 뭐 교육반 같은 곳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곳을 소극장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소극장으로 해봐야 맨바닥에 네. 단 하나 이렇게 올려서 무대라고 만들고 방석 깔고 앉아서 이렇게 예, 보는. 그래서 여름이면 발냄새도 많이 나고 이제 그런. 곳을 극장으로 해서 네. 청년극장은 시작을 한 거죠. 84년도. 예. 이 상이 뭐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40년 오는 동안에 정말 많은 상도 받으셨어요. 좀 자랑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꼭 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극단은 이게 자랑할 만한 뭐 발자취가 있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하여튼 이 연극단이 어디서 상을 받고 하는 기회는 아마도 이제 그 한국연극협회가 이게 주관을 하는 대한민국 연극제가 있죠. 이제는 확대가 돼서 서울 대표팀까지 참여하는 명실상부 전국 16개 시도가 되나요? 대표팀이 나와서 경연을 해가지고 그 등수를 가리는 네네. 그래서 대통령상, 금상, 은상 이렇게 시상을 하는 그런 대회가 유일하죠. 사실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그 평가가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나가서 그동안에 대통령상 2회, 그리고 금상 1회, 네. 은상 14회, 뭐 개인상 한 20회 정도를 수상을 했으니까 네, 네, 네. 아마도 지금도 청년극장이 이렇게 전국대회에 충북 대표로 출전을 한다라고 하면 다들 청년극장 연극은 봐야지. 또 경계의 대상, 긴장하는 또는 기대작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평가는 아직도 받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 같이 경쟁했었던 지역의 그 유수의 극단들이 있는데 살아남은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몇 군데 있는데 청년극장은 살아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충청북도가 지금은 도립극단이 생겼지만 도립극단 생기기 전에 도립예술단을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민간단체에게 도립의 역할을 해라라고 해서 일정 예산을 줘가지고 한 2년 정도 활동을 하는 기회를 줬을 때 저희가 초대 1대 도립 지정예술단으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뭐 상주단체도 늘 저 진천 화랑관에서 저희가 상주단체로 벌써 이제 세 번째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또 요 현대백화점에서 주는 이 충북 현대백화점 뭐 이런 네네. 상도 받았고 뭐 하여튼 나름대로는 어떤 역량을 좀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온 40년이 아닌가 생각을 네네.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이번에 그 언덕을 넘어서 가자 이 포스터를 보니까 정통 고급 연극만을 추구하는 극단 청년극장이라고 써 있더군요. 네. 정통 고급 연극.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극단 청년극단은
아, 청년 극장은 어떤 극단인가요? 제가 이제 그게 아마 80년 후반, 90년 초 뭐 이럴 때 만들어진 구호가 아닐까 싶은데. 아, 그렇지요? 예. 네. 청년극장 연극이 전국대회를 가면 늘 평가를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그 어떤 평가 문구가 있다라고 하면 앙상블이라고 했습니다. 앙상블이 좋다. 예. 예. 그게 앙상블이 좋으려면 연기자들이 기본 발성이 되어 있고 기본 화술이 되어 있고 기본을 해낼 수 있고 그래야 맞춰질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좀 탄탄함이 있었죠. 그리고 연출 상임 연출 하시던 이창우 교수님이 이제 또 리얼리즘 연극을 하셨던 분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정통 고급 연극이다라고 하는 게 그 어떤 리얼리즘 계열의 그런 앙상블이 잘 된 네. 네,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뭐 이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지금 이제 우리 단원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진정성. 네,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대에 서는 연기자가 그 배역에 대해서 진심으로 느끼고 그 진심이 표현돼야 그 진정성이 객석으로 전달되어야지 여기서 가식이 나오고 꾸며지고 하면 객석에서도 절대로 연기자와 그 인물과 공감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 맥이 좀 비슷한 말이긴 할 것 같은데 그렇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풀어보면 지금도 우리 극단 이름이 제목이 극단 명호가 이렇게 청년 극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연극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철학과 정신이 언제나 청년인 그러니까 늘 도전하고 늘 그렇게 그 최선의 것을 다하는 그런 어떤 청년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자라고 해서 극단도 이렇게 명칭을 청년극장으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신을 쭉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40년 정말 긴 세월이잖아요.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극단 존립이 가장 힘들었을 때라든가 정말 큰 고비가 있었다든가 뭐 어느 시점이었었나요? 글쎄요. 뭐 큰 고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을 닫아야 하는 거 아니냐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뭐 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때마다 잘 또 견뎌왔고 근데 뭐 제 보기에 청년극장은 그 극단 재정이 제로 고갈이 난 상황들이 몇 차례 있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 저희가 저 사창동에 사무실을 하고 있을 때에도 재정이 없다. 그래서 단원들이 노 개런티 선언을 하고 이제 작품 만들어서 다시 극단 기금을 만들고 뭐 그렇게 늘 그렇게 해서 버텨오고 예, 그렇게 왔었으니까 크게 어렵다. 제가 대표가 될 때도 뭐 그 얼마 안 되는 집세가 뭐 3개월이 밀려 있다 이렇게 얘기도 있었고 근데 뭐 잘 견뎌오고 단원들이 또 그럴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고 뭐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잘한 뭐. 고비가 있었죠. 지금 뭐 말씀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하시지만 사실은 뭐 극단들이 단원들이 노개런티로 막 예, 출연을 하고 월세가 밀리고 재정이 영원이고 이런 부분들이 뭐 가벼운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래 들어서는 코로나 3-4년 동안에도 굉장히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게 뭐 이제 관객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어려웠던 건데 다행히도 코로나 때의 이 지방 지원이나 중앙 지원이나 하는 이 예술단에 대한 지원들이 프로그램들은 살아 있었고 네. 다만 그것을 관객과 만나지 못할 뿐이지 예, 네. 송출을 하니까 그 최소한의 어떤 활동들은 할 수 있었죠. 예, 그래서 코로나도 뭐 힘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뭐 그 예술단이 어려운 뭐 그런 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그래요. 나중에 단원들이 이 보시고 네. 우리 대표님 저렇게 얘기했다. 그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관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좀 계속 받기 위해서요. 저희는 뭐 정말 열심히 해야죠. 연극이
어느 방송에선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40주년을 상황리에 맞췄고 매진 사례가 이어졌고 청년극장을 널리 알렸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훨씬 더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럴 때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극단뿐만이 아니라 연극계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는 안 합니다. 저는 사실 2000년대에 제가 충북연극협회장을 하고 뭐 이러면서도 늘 10년 뒤에도 충북연극이 존속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나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염려를 했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연극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염려를 하고 있는데 10년 뒤에 보면 그래도 또 누군가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이렇게는 가겠지만 그렇다고 뭐 연극 환경이 대단히 좋아져서 전업 연극인이 연봉 천만 원을 넘기고 연봉 2천만 원이라도 넘기고 이런다고 하는 것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극단이 이 40주년에서 나름대로 어떤 저력이나 힘 이런 것들을 단원들도 좀 느꼈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생각, 그런 경험이 향후 작품들에서 더 정말 잘 만들고 그리고 더 진정성 있게 관객들과 만나고 그런 것이 자꾸 이제 객석과 통하고 그래서 조금 더 사랑받고 뭐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좀 기대하고 싶은 분이긴 하지만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일이죠. 예. 네. 저희는 네. 이제 말씀이 죄송하지만 극장을 못 갖고 있으니까 자체 극장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늘 아쉽죠. 말하자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좀 오픈런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겠는데. 근데 오픈런을 한다고 해서 청주의 한정적인 그 연극 관객층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극장을 많이 찾아주실 것도 아닐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연기자 출연자들의 김밥값도 안 나오는 그런 공연이 이어질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뭐 늘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극단이 좀 깊이 넓이 높이가 있는 이런 극장이 좀 만들어져서 그래야 뭔가 새로운 기술적 시도들, 새로운 시도, 실험 이런 것들을 해야 관객들도 연극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신선하네, 새롭네, 좋으네, 연극 재미있는데, 볼만한데 이런 인식들이 자꾸 넓혀져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극장은 그 수준이고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던 대로의 방식밖에 없을 것이고 관객들도 늘 보던 그런 뭐 소극 수준의 공연을 보셔야 하고 이렇게 되면 식상해지지 않겠냐 그러면 10년 뒤에도 마찬가지 10년 전이나 마찬가지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데 제발 좀 제가 능력이 좀 돼가지고 어디 그 동아줄을 타고 내려오신 은인을 좀 만나서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 이런 극장이 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무언가 이것저것 정말 시도해보는 도전해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이렇게 관객들과 만났으면 그러면 10년 뒤가 훨씬 더 기대가 된다는 되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러지 못하니까 좀 아쉽기는 한데 희망은 앞으로 우리 극단이 그런 극장을 꼭 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극단으로 좀 도약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뭐 우리 충북 연극계의 희망 기대를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 이제 어떤 분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충북의 10월은 연극의 계절이었다. 이제 그럴 법도 한 게 이제 청년극장이 40주년 공연을 하셨고요. 충북 도립극단이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 이제 창단 공연으로 무대 올렸고 옥천에서 참 이것도 드문 일일 텐데 옥천에서 처음으로 전국 연극제도 열렸었죠. 네. 여기 이제 유명 배우 최종원 씨도 와가지고 이제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쭉 일련의 그 작품들을 보면서 아, 이 춘복의 10월은 연극의 계절이었다 말씀하시고. 글쎄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렇게 좀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춘복 연극의 다시 돌아오는 르네상스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게 제 질문이었는데 뭐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시진 않으셨어요. 연극이 희망적이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여튼 그 여러 가지 여건이 뭐 처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뭐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충북 혹은 대한민국 연극이 관객들하고 계속 호흡하고 사랑받고 성장하고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좀 필요할지 좀 제언을 좀 해주신다면은 뭐 되게 좀 넓은 얘기일 수도 예, 있겠습니다만. 좀 넓긴 한데, 저는 어쨌든 인력 양성하고,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극장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이 그런 정도의 규모 극장을 갖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생각을 잘 해보시면 시나 도나 어떤 불용 건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폐교되는 학교, 우리 도시 지역에도 있잖아요. 폐교되는 학교들도 있고, 또뭐 농협 미곡 창고 같은 것들도 있고, 뭐 기관에서 이제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저 동부 창고 같은 이런 그저 거기가 뭐였죠? 여변초 공장이었었죠. 연초제주창고. 그런 곳에 이런 식의 극장을 만들지 못했다. 그런 정도 규모의 공간이 있고, 분명히 그 속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그곳이 없다. 못 만들었다. 이것은 청주시는 절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청주에 전시관 없죠? 공연장 없죠? 전국 다 최하위 수준이잖아요. 이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이 최하위 수준이고, 갈데 없고 볼거 없고. 그래서 그런 극장 하나 정도를 거기에 갖지 못했다. 그리고 제가 뭐 그냥 귀로 들은 것은 그곳에 아마도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어떤 그 관계기관 계신 분들은 거기 극장이 있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그 5층인가에 제주창이에요. 네, 제주창에 그 도서관 그 5층인가에 극장이 있다고 그래서 올라가 봤었는데 그걸 20억인가를 들여서 만들어졌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자리에선가는 저걸 이반하고 저 예산을 쓴그 담당자는 정말 그 재판에 회부해야 된다 또는 감옥 보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너무 과격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20억이라고 하는 저 엄청난 돈. 그래서 이렇게 절박하게 어떤 공연장을 원하고 있는 이 현업인들의 이 마음을 이렇게도 못 알아주나라고 하는 거죠. 강당을 만들어 놨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강당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강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학교에서 강당을 짓고 무대 만들어 놓으면 이제 교장 선생님 올라가셔서 훈화 말씀하시고 사단장님 올라가서 훈화 말씀하시는 이런 식의 강당을 또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것이 도대체 이 지역 예술가들과 전혀 소통 안 한다는 얘기와 다름없는 거잖아요. 이들이 그렇겠죠. 무엇을 그렇게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 재정 지원이, 정부 재정 상황이 좀 악화되면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일괄 10%삭감, 이런 식의 예산 편성하잖아요, 기관들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우선순위 문화예술 예산 10% 그냥 깎여서 나가는 겁니다. 늘 이런 식의 문화예술 정책. 제가 이제 어딘가에서 얘기할 때에 사람도 길러야 되겠고 또이 단체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돈이 되니까 기업을 유치하는데 공장을 유치하는데 인큐베이팅 하잖아요.
창업보육센터 만들어서 싸게 입주할 수 있게 해주고 네네. 그리고 연구비도 지원하고 네. 어딘가 대기업과 이렇게 기술 제휴해서 뭐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이 문화예술단체도 인큐베이팅 좀 해봐라. 정말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지원금을 마치 구휼미 주듯이 예, 그렇게 생색내기용으로 지원해서 그거 가지고 그러면 그만큼의 돈 가지고 예술활동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냉정하게 저희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아니라 정말 인큐베이팅 해보자. 정말 스타 어떤 예술단체로 키워보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영향력이 없으니까 뭐 이런 말들 잘 안 통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예술인들 연극인 다른데 확대할 것도 없이 우리 연극인이 전업으로 하고 있는데 연봉 천만 원이 안 돼요. 제가 뭐 너는 얼마 벌었니 너는 얼마 벌었니 물어보진 못하지만 제가 제 극단에서 우리 단원들에게 지급되는 개런티 그리고 다른 행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그 얻는 수입들을 대략 보면 천만 원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사회 최하층인데 이들에게 어떤 재교육, 자기 연기자의 역량을 계속해서 업로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이런 훈련에 참여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겨울 같은 때에 되게 공연이 없으니까 자, 춤도 좀 배워봐야 될 것 같고 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하여튼 신체 역량이나 음악적인 역량이라든가 이 연기자가 다양한 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 시간은 있어도 이 시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든 이렇게 경제활동을 해야지 내 자기개발을 위한 이렇게 시간 투자할 만한 이런 여건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계가 우선이니까. 네, 네. 그러면 정말로 우리 그 청주시나 충청북도 더 나아가서는 뭐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어떤 문화 역량을 좀 키워 올리고 좋은 콘텐츠가 나오려면 사람이 하는 건데 이 사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들의 역량을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창작의 주체 내지는 가장 많은 힘을 쏟아야 되는 사람이 또 이런 그 연출 라인이라든가 작가라 이런 쪽들이니까 이들을 어떻게 좀 그 육성을 해서 충북 예술을 이렇게 올릴 것이냐. 뭐 대표 콘텐츠, 대표 극단, 뭐 브랜드 콘텐츠, 뭐 이런 것들.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불려나갈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려면 사람이 하는 거고. 이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민간단체가 할 수는 없고 우리 단원들한테 제가 유학 좀 가라 학비 보태줄게 네. 제발 좀 어디서 연출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데리고 와라 여기 공부 저 학비도 일부 보태줄게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문화예술 지원 정책이 직접 지원 그러니까 작품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좀 단체를 더 저 역량을 더 키워놓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육성시키는 것 그리고 예술가들을 좀 재교육시켜줘서 좀 그 역량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도립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도립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왜 만드냐 도립을 민간 단체가 하는 연극 청주의 극단이 굉장히 많아요. 수십 편이 공연됩니다. 이 편수가 부족해서 도립을 만드는 거냐 아니면 민간단체가 하는 공연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립을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청주는 그나마 좀 작품이 있는데 기타 지금 다른 시군 지역들에서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 문화 소외 지역의 도립이 어떤 그런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립을 만드는 거냐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제 출범했는데 네.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뭐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네. 그 목적성이 분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염려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도립을 가면 우리 민간단체에 있는 것보다 수입이 몇 배가 차이가 날 테니까 이제는 내 극단 단원들에게 도립에서 오디션이 있다.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예, 독립 가서 해야죠. 왜? 훨씬 많이 주는데. 예, 여기서 세 작품, 네 작품 하는 것보다 예, 거기 가서 한 작품 하는 게 낫는데. 그러면 독립은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작품을 할 수 있고 우리 민간 단체는 예, 늘 그 수준의 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불합리한 생각들은 갖고 있어요. 다만 그 독립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키우는 지역의 예술인들을 키우는 그런 역할, 그리고 독립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어떤 좋은 경험을 한 친구들이 다시 또 민간 극단에 와서 그 역량을 가지고 또 민간 극단이 성장하고 이런 상생의 관계가 되지 못하고 그냥 독립이 독자적인 이런 독립이 된다면 모 장르의 관립 단체에서 청주 예술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우리와 전혀 관계없다. 그 관리극단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다. 그리고 네, 뭐 거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독립의 어떤 그 순기능, 그 또 선한 영향력이 민간단체에게 파급이 돼야 한다. 네, 그래서 민간단체가 같이 동반 성장하는 예, 그런 것이 돼야 독립이 어떤 그 만들어진 목적을 좀 충족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저는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은 뭐 가장 제가 먼저 떠오르는 기관들 단체들은 뭐 충북문화재단, 뭐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이런 기관 단체들이 있을 터인데 뭐 물론 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인들의 그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이렇게 좀 덜어주는 데는 좀 괴리가 크다. 뭐 절대적인 금액의 액수, 저 규모도 그렇고 예, 네. 규모가 절대적인 것이요. 네. 이것도 뭐 저도 뭐 이렇게 어디에 글도 한번 써보고 뭐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충북문화재단이 만들어질 때부터 염려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원래 문예진흥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실은 그 지원사업이 시작됐던 부분들인데 도 공무원, 문화예술과 공무원들이 이걸 다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 이제 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저 재단이 체계적으로 재단이 만들어져서 이런 지원사업이나 문화 정책 쪽을 좀 총괄한다. 이래서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염려한 게 그거 기금이 얼마나 된다고 거기 사람 뽑아서 인건비, 유지비, 경상비로 다 쓰고 실제로 그러면 뭐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줄어드는 거지. 그게 뭐 무슨 효과가 있겠냐. 그리고 충청북도가 충북문화재단에다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기금을 넣어주는 이것도 최근 5년 동안인가가 빵입니다. 없어요. 없어요. 가고 몇 년 동안 넣어놨던 거 가지고 지금 하니까 늘 예산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예산이 뭐 1년에 200억이다, 30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 교육 예산 뭐 이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지 우리 예술 단체에다가 지원되는 예산의 총액은 잘해야 30억입니다. 창작 지원금 충청북도 전체 모든 장르 모든 그 창작 예술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1년 동안의 총액이 30억 원짜리예요. 네, 다 합쳐서 30억 원짜리. 그러니까 어떤 거는 1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고 큰 거는 가장 큰 게 뭐 저 상주 예술 단체 같은 거 하면 8천만 원인데 상주하려면 저희 연극 같으면 신작을 새로 써서 만들어야 되고 우수 레파토리 해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두 개를 더 해야 됩니다. 연극이 신작을 하나 써서 하나 작품을 만들려면 한 10명 정도가 출연하는 거 만들려면 그러면 8천만 원 주고 프로그램 네 개 할 때에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역량이 되면 큰돈 주라는 거죠. 근데 그럴 돈이 없지. 이제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도 원성, 저기도 원성. 그 고통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30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청주 시립 네 단체 있잖아요. 1년 120억이에요. 나누면 30억씩이야. 관립 예술단 하나, 한 장르에 들어가는 게 30억입니다. 우리 충북 도립 저, 오케스트라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원래는 챔버로 하기로 했던 게 규모가 이렇게 보니까 자꾸 커지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보면 이제 또 오케스트라로 간다고 이렇게 해서 규모 자꾸 키우겠죠. 애초에 거기 출범할 때에도 그거 경계했던 거거든요. 이거 분명히 챔버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커져나가 거기 예산 또 계속 올라가겠죠. 대략
돌입도 보니까 한 30억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가요. 그중에 한 80%가 인건비일 것이고. 그런데 충북의 민간단체, 모든 장르 민간예술단체가 지원받는 건 창작지원금의 총액이 3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관리극단 하나를 운영하는 비용이 충청북도 전체 예술단체가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얼마나 편중된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왜 관리비여서 30억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이제 2년 뒤에 나오는데요.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좀 연극인들이 한 목소리로 좀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죠. 우리 뭐 농반 침반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예. 늘 우리 예술인들이 그런 정치적 역량이 없어요. 그래서 참 문제인데 그런다고 저희 얘기를 듣고 그 해주시는 분이 시의원이 되시든 도의원이 되시든 또는 지사가 되시든 시장이 되시든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한정된 예산에 문화예산 우리 1%도 안 되는 1% 조금 넘는 이 문화예산을 저 김영환 지사께서도 뭐 2%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되겠습니까 지금? 예, 그리고 다른 거대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뭐 또 공약하시고 꿈꾸시는 그런 자치단체장들이 꿈꾸는 또 다른 사업들이 문화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으니까 이 예술단체, 창작단체에 대한 것은 언제나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니까. 제가 기회가 되면 김영환 지사 만나게 되면 물어볼게요. 진짜 하실 거냐고.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 괜히 제가 이제 선거 얘기를 끝내는 바람에 많은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충북 도민 뭐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우리 충북 도민들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이제 그 저 극단 청년 극장의 어떤 40주년 기념 공연이 언덕을 넘어서 가자 10개의 인디안 인형 두 편을 저희가 공연을 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아주셨고 청년 극장을 이렇게 그 사랑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극장 늘 진정성 있게 진솔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연극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청년 극장 기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청주연극, 더 나아가서는 충북연극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극장에서 객석들이 좀 이렇게 꽉꽉 차 있으면 연기자들도 더 신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연극 좀 많이 앞으로도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